와, 저 오늘 기분이 진짜 좋아요. 살면서 이런 삶에 시상할 영광이 제게 주어지다니.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네요. 후아네스는 어때요? 뭐 켈리가 좋다니 저도 좋네요. 아, 그런데 여자들이 마냥 좋아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남자 다리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노노,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일걸요. 제 9회 시상할 상은 여자보다 더 예쁜 각선미를 가진 남자 스타에게 주는, 여자에게 굴욕 주는 각선미 상입니다. 첫 번째 후보는 여자 팔보다 얇아라는 작품의 재범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슈즈의 꿀벅지라는 작품의 동예입니다. 섹시한 희철군 때문에 동예군의 각선미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굵기, 탄탄한 허벅지가 아주 매력적이죠. 와우, 여자들도 저런 미니스커트는 소화하기 힘든데. 어머, 어머, 섹시하네요. 마지막 후보는 기럭지는 내가 왕이라는 작품의 이광수예요. 여자들보다 더 예쁜 각선미를 가진 여자에게 굴욕주는 각선미상, 그 수상자는 레이디 히히의 빈자리를 채워준 슈즈의 동해입니다. 동해 오빠! 1등했어요! 미끄러나리! 왕 축하해요! 지금까지 20회 넘게 해왔는데 수상을 축하합니다. 언제든지 여장을 할 수 있도록 예쁜 다리 가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대의 다리는 소중하니까 다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강추할게요.